놀려. 가슴이 두근방세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은요, 저희 예, 힐링 캠퍼스 더공감에 우리 정말 구독자 중에서 열심히 라이브 때마다 채팅으로 여러분들과 제일 많이 소통하시는 이 언니들이 놀러 오셔서 특집으로 갑자기 꾸몄습니다. 웬일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여기 와서 한 번씩 앉으셔야 돼요. 저 오늘 너무 감격해서요. 이 방송이 아우, 저희의 감격이 잘 전달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얼굴들 많이 보고 싶으시죠? 저희 힐링 캠퍼스에 와서 얼굴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해외에 계시고 지방에 계시고 또 아프신 분들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함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자기소개 좀 해볼까요? 자, 누구부터 할까요? 여러분, 이분은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 전에 한번 추석 때 나오신 적 있으세요? 우리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정리해서 다 올려주시는 정리의 여왕 전민영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우리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 자, 이분들 여러분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죠? 우리의 반장님 캐나다 김현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방송 하나 찍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여기 와서 이름 바꾸는 방법 언니들한테 배워서 오늘 바꾸셨어요. 원래는 김점주, 오늘부터 꿀벌입니다. 네, 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꿀벌 김점주입니다. 네, 오늘 여기 오시고 싶어서 멀리서 오셨다는 소문이. 네, 전북 익산에서 기차 타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분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와, 여러분 제일 반가울 거예요. 늘 저희에게 계속 희망의 채팅을 보내주시는 서정숙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온 서정숙이에요. 제가 좀 목소리가 좀 거시기해요. 야, 진짜 서정숙 선생님이 늘 저희한테 라이브 할 때 만 원씩 쏴주시잖아요. 진짜 선생님, 그 만 원이 진짜 백만 원보다 저희에게 너무 힘이 됐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부처님, 리치 언니 있어서 우리도 좋아요. 노! 노! 마음 부자, 마음 부자. 네. 이분은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레몬트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온 레몬트리입니다. 사랑합니다. 야, 어때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같이 방송할지 상상도 못했는데. 맞아요. 여기 모이신 멤버들은 진짜 우리 뭐 1000명 이럴 때 그때부터 열심히 참여하시던 분들이 오늘 여기에 모였네요. 아, 벌써 우리 구독자 수를 보니까 몇 명인지 보셨어요? 거의 13만 5천에 가까운 인원이 모였어요. 세상에. 다 여기 오고 싶고 또 같이 얘기 나누고 싶으실 텐데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우리 나중에 늙으면 누워서 하기로 했잖아요. 또 이렇게 지팡이 짚고 여기 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우리 제목 바꿔서 뭐 100세 인생이 제일 행복해 뭐 이렇게 바꿔서 또 계속하면 되니까. 네, 여러분 오세요. 저는 여기에 계속 앉아 있겠습니다. 야,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저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받아봅니다. 여러분 너무 예뻐요. 보이세요? 세상에, 저 연예인 된 듯. 정말 세상에. 교수님은 저의 북극성, 저에게 힘, 제겐 공기, 세상의 빛, 사랑해요, 화이팅. 어머, 어떡해. 너무 예뻐요. 이거 누가 만드셨어요? 레몬트리님이요. 이런 거 요즘 우리 애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막 좋아하면서 팬심을 드러내는 거 덕질한다 그러잖아요. 덕질. 세상에 이런 건강한 덕질이 또 어딨어요. 완전히 행복했어요. 이런 거 평소에 만들어 보셨어요? 처음이었어요. 마음과 정성으로만 만들었어요.
요즘에 막 트로트 가수 좋아하고 막 이제 좀 나이 있는 언니들이 임영웅 씨 콘서트 쫓아다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런 걸 받을지 몰랐어요. 저 진짜 죽을 때까지 이 방송 할래요. 근데 저게 의미가 있어요. 어? 다 각자 교수님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만든 거예요. 이분들이요? 이분들도 계시고 전에 저희 5월에 첫 미팅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아, 못 살아. 네. 진짜 이러니까 제가 일요일 밤마다 놀 수가 없는데 일요일 밤에 나도 놀고 싶고 자고 싶은데 아 진짜 오늘 일당 제대로 받았습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궁금한 거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보면 우리 채팅할 때마다 보면 우리 서정수 큰언니는요 늘 여행지에 계셔. 집에 없고 그쵸? 네. 지금은 어딥니다. 지금은 어딥니다. 저 정말 궁금했어요. 그렇게 여행 다니면서 즐기고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돈? No money. 제가 2000년도 초반부터요. 한참 한 20년 가까이를 열심히 일만 했어요. 아. 살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올 1월 달까지 다니고 2월 달부터 거의 이제 지금은 1년 가까이를 여행을 다니고. 아, 20년 열심히 일하고 네, 퇴직하고 지금은 여행만.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기부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알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 아니 정말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쵸 네. 여러분 이 언니가 퇴직하셨다고 하는데 피부도 좋고 너무 팽팽하시고 세상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협의 봤는데요 누가 나이 물으면 54살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했어요. 여러분들도 묻지 마시고 그보다는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와 근데 1년 동안 여행하면서 되게 행복하셨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교수님.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제가 저기 뭐야 한국도 많이 다니고 얼마 전에 이제 동유럽 6개국을 다녀왔는데요. 역시 우리 한국이 최고라는 걸 느꼈어요. IT 강국, 화장실 강국. 아 맞아 맞아. 진짜 최고예요. 맞아. 너무 최고. 요즘 해외에서 화장실 문화 개혁하는데 한국이 모델이래요. 맞아요. 한국한테 배우자. 네. 정말 저는 프랑스 파리하면 찌린내밖에 기억이 안 나. 진짜 그래요. 그렇죠. 네. 한국이 진짜 네. 좋아요. 한국은 어디가 좋았어요? 국내 여행은? 근데 이제 제주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제주도가. 네, 제주도 갔을 때 이제 우리 동생네랑 제주도를 간 마음이 쓱갈려요. 너무 떨려요, 교수님. 제주도를 갔는데요. 제주도를 진짜. 한국의 하와이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서귀포 쪽을 이렇게 다니니까 조금 덜 발전이 돼서 더 예쁘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멋져요. 근데 또 네. 하나 궁금하다. 혼자 갔을까? 늘 혼자 다니나요? 같이 다니나요? 우리 동생이랑 같이 갔었어요. 아, 네. 우리 교수님이 이제 지금 질문하시는 의문의 한 가지는 혹시 남친이 있나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다음에 네. 남친이랑도 좀 가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또 저 궁금한 게 우리 전민영님은 아니 저는 깜짝 놀라는 게 그 컴퓨터 앞에서 정리하세요? 아니면 핸드폰 자판으로 제 강의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네.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죠. 이게 저는 사실 라이브에서 강의할 때는 두서없이 막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데 선생님이 요점 정리해서 채팅에 올리는 거 보고 어머 내가 저렇게 좋은 말을 했어. 너무 생각을 해요. 학교 다닐 때도 요점 정리 잘했어요? 아니요 그러시면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너무 그 해주시는 이야기들이 너무 귀하고 일단 제가 또 집중을 해서 듣기 위해서 하기 시작한 거가 그게 저한테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올렸는데 이렇게 사람들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어머 저 자다가 늦었어요 이러면 어떤 사람이 위에 전민형들 요약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진짜 다 너무 귀해요. 선생님 요약해 주시지. 우리 큰언니는 여행지에서도 몇 번 들어와서 매일 만원씩 싸주시지. 세상에. 우리 김현희 선생님은 우리 일요일 밤 10시에 할 때 캐나다가 몇 시예요?
저 너무 궁금해. 아침 8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침 9시예요. 이제 그 서머, 한국 영어로 서머타임이라고. 월요일 아침이 제일 바쁜 시간인데. 외갈 시간이거나. 제가 방송에서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워서 들으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누워서 편안히 들으세요. 막 제가 노래하는데 선생님 아침 8시부터 앉았어요. 씻으면서 정말 선생님 진짜 이 사람들 독특해. 되게 독특한 사람들이야. 아니 저는요 이 방송하기 전에 저는 제가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되게 선생님들께 많이 배웠어요. 아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이렇게 마음 쓰고 시간 쓰고 얼굴도 안 보이는 세계에서 사람들 챙기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벌떼처럼 몰려가서 살아야 된다고 막 뭐 더 힘들다 그러면 이 카페로 오라고 만나서 그러고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아유 벌떼처럼 몰려오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같이 살리고 위로하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벌꿀 김소연 아니 익산에서 기차 타고 오늘 우리가 모인다 그러니까 오고 네. 싶으셨어요? 네, 소문 듣고 꼭 뵙고 싶고 실물을 영접을 해요. 소문은 제가 안 냈습니다. 오늘 롬맨한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우리 현희 선생님이 우리 반장님이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하세요 해가지고 순종하느라고 아니 교수님은 튀어야 돼요. 오늘의 드레스 코드가 있었어요. 네, 네. 아, 예쁘게 입고 와라. 오, 이제 정숙이 언니는 마음대로. 야 세상에. 아니 제가 모르는 이제 공간에서 또 모여서 또 소통하고 이러고 계시군요. 여러분 너무 외롭고 나도 저기 끼고 싶어 이런 분들은 나도 끼워주세요라고 쓰세요. 올려주세요. 네네네. 그러면 초대할게요. 그러면 좀 끼워주세요. 왜 네. 친구 필요하고 예. 또 이 언니들 실제로 만나면 너무 웃겨요. 그리고 조금 웃겨요. 맛있는 것도 계속 줘. 계속 먹으라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 중심으로 우리 또 가족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다면 저도 행복할 것 같고 무조건 저도 여기 와서 같이 만날게요. 아 진짜 오늘 우리 주제 하나 정해서 얘기해요. 자 우리가 사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고 행복해서 이렇게 모여서 놀고 이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살리고 좀 더 즐겁고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노력하는 분들이 오늘 모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직 그 방법을 못 찾은 분들도 많으시니까 나는 진짜 힘들 때 이거 한다. 나는 정말 힘들 때 나를 이렇게 충전하면 좀 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더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나만의 노하우 자랑 대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맞아요. 나만의 노하우 자랑 대회. 우리 요즘 유독 힘든 분들 많으세요. 예, 2030 암환우들 요즘 아주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허재훈 선생님이 수어 통역 해주시는 바람에 또 장애인 분들 아주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또 특히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내가 아프고 가족이 아픈 분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경험을 들어서 노하우 마음껏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1번? 누가 1번 하시겠어요? 제가 우리 장애인 선생님. 우리 언니가 해야 되는데 언니가 좀 떨리는 관계. 많이 떨려요. 저 아직 많이. 저는 그래 노하우요? 사람을 좀 좋아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힘든 분들을 안는다는 게 저한테는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힘을 얻었다면 저는 그게 큰 에너지가 됩니다. 아, 누가 네. 당신으로 인해서 힘이 났어요? 이러면 에너지가. 네네. 그리고 제가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런 존재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많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어디가 아팠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미숙아라서 그 얘기 한번 네, 하셨었어요. 네, 아팠고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큰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뼈가 206개 중에 6개만 부러졌어요. 206개의 뼈 중에 200개 괜찮고 네, 6개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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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개 나아가 아니고 6개만 부러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휠체어 생활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이해하게 됐고요. 선생님은 휠체어를 얼마나 타셨어요? 좀 올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년 가까이. 올해 됐어요? 야, 이 관점의 차이가 6개밖에 안 부러졌어요. 아주 짧게 휠체어 1년밖에 안 탔어요. 아, 이거 우리 오늘 배울게요. 제가 좀 철든 여자거든요. 철이 진짜 철이 어깨가 부러졌었어요. 네, 어깨도 아~ 부러졌고 이제 그 한국말하면 그 골반. 골반도 고관절? 고관절. 고관절도 고관절도 부러져. 막 철을 많이 박은 거예요. 네네. 자석 좀 자석 여섯 개만. 세상에. 네, 수술을 했고 이제 거기서 또 끝난 게 아니고 1년 후에 이제 갑상선 전이암이 네, 왔어요. 근데 네, 뭐 지금은 어떠세요? 갑상선 암은? 갑상선이 착한 암이라고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부갑상선이라고 있거든요. 모르시면 그거는 정말 기적인 겁니다. 근데 그걸 그 기능이 칼슘 레벨을 맞춰요, 몸에. 근데 저는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부갑상선 저하증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쥐나 보셨죠? 다리에 쥐. 아프죠? 온몸에 쥐가 나요. 칼슘이 모자라면 그리고 약을 먹어도 그걸 몸이 못 맞춰요. 근데 혀까지 말을 못 하잖아요. 네, 혀까지 예, 그 전기 100만 볼트가 와요. 그리고 이제 걷는 건 못 해요. 네,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보냈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느냐?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아플 때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네. 저는 의미 찾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해외 살잖아요. 시리아 난민이 아이가 보트에서 빠져 죽은 그 사건이 있어서 예, 그게 이제 많은 그 대중에게 기자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네, 저희가 한 가정만 살리자 해서 아이가 4명 있는 가정을 저희가 입양해서 제가 이제 예, 한 7년째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네, 부모님도 있고요. 아유, 모든 정말 진짜 여섯 개만 부러져서 너무 다행이다. 정말 이제는 나쁘지 마요. 세상에 저는 철든 여자입니다. 진짜 철든 여자예요. 진짜 그 아이들은 7년 동안 잘 자랐어요? 아, 너무 잘 자랐고요. 제가 이제 그 돌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의 결핍이 이제 좀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내가 어릴 때 돌봄을 네, 못 받아서 네. 그런 아이들을 보면 더 많이 네, 돌보고 싶고 네. 그 아이들은 분명히 훌륭하게 자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저희 멤버가 17명 있는데 아이들이 4명이 저한테 제 이름만 불러요. 시리아 난민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는 영어를 못하잖아요. 제 영어 이름이 진한데 그냥 진아 진아가 아니고 진아 진짜 좋은 거네. 네. 세상에 아플 때지만 많은 에너지를 얻었고 선생님 유명해요. 13만 5천 명이 김명희를 아파트 캐나다에서 아침 8시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진짜 훌륭하다. 우리 박수 한번. 아이 그다음 누가 하시겠어요? 우리 정민영 선생님. 아 네.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정말 제가 그리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정말 제 틀 안에 있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큰아이가 두 살 때 이제 근육병이라는 이제 진단을 받고 장애를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이를 돌보면서 이렇게 오다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제가 난소암 진단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 항암 치료와 이제 병행해서 아이를 돌보면서 이렇게 가던 중에 지내던 중에 남편이 네. 네. 저 항암 치료 마침 8월 달에 네, 남편이 이식을 후에 갑자기 또 이렇게
하루아침에 소천하는 정말 일이 생겨서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몰려왔을 때 정말 많이 우울하고 낙심되고 정말 어떻게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조차도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었는데요. 교수님은 그 전부터 이제 구독자 때 2만 명 때부터 그때 교수님을 알게 되고 교수님이 너무 많이 이렇게 저도 힘이라고 저에게 이렇게 힘이라고 이렇게 교수님 저에게 이렇게 표현됐지만 너무 교수님께서 주시는 그 실시간에서 또 올려주시는 그런 많은 영상들에서 많은 힘을 받고 정말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집안에서 정말 루저처럼 쓰러져 있었을 때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 햇빛 보기 네. 20분 세로토닌 거기 네. 그래서 정말 일어날 수 없었을 때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네, 밖으로 그 문턱을 정말 넘어서 가서 정말 많은 어르신분들과 함께 숲길에서 앉아서 정말 햇볕을 살기 위해서 아이고, 너무 잘했어요. 나는 저 20분 걷기라고 햇빛 받고 진짜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100살까지 저는 가능할게요. 선생님 100살까지 이거 네. 이거 영상정리 선생님 민영씨 해야 돼. 해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교수님 그때 그렇게 정말 힘주셔서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5, 4, 3, 2, 1 그분들 네.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그거 외치면서 또 일어나서 또 갈 수 있었고 정말 힘을 많이 주셔서 정말, 정말 무기력해서 일어날 힘이 도저히 없을 때 5, 4, 3, 2, 1 스타트 외치고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네, 네 정말 너무 잘했어요. 네. 네. 진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안 할 수가 없어. 누워서라도. 네네. 그냥 했을 뿐인데, 그냥 했을 뿐인데 누군가는 살아났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요점 정리가 올라왔는데 그 전민영이라는 이름에서 이렇게 불빛이 확 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름을 불렀잖아요. 근데 저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건 운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 인터넷상에서 만나서 이렇게 모여서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상상도 못했고 또 저에게 선생님의 그 많은 댓글 중에 선생님의 댓글이 보이고 선생님 이름을 매일 불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아마 신께서 야 민영이 아프다 너 이름 불러라 똑같이 뜨는 그 많은 댓글 중에 거기서만 불빛이 나더라고요. 네. 저는 다 그런 우리의 운명의 그런 것들이 모여서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먼저 가신 선생님 남편분께서 아마 거기에 와서 같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와이프 이름 한 번만 더 불러줘요. 우리 와이프 이름 한 번만 더 불러줘요. 진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늘 믿는 게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목소리 들을 수 없지만 영혼은 영원히 함께 한다고 저는 확신해요. 네네. 그래서 아마 먼저 가신 선생님 남편분이 그 빈자리에 우리를 친구로 만나게 해줬다고 맞아요.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선생님 책임감 가지고 계속 요약 정리하시고 또 비슷한 사연 있으신 분들은 저도 그래요 올려주세요. 전민영 선생님이 위로하고 안아주실 거예요. 네. 저도요. 네. 진짜. 네. 진짜 모범학생이야. 맞아요. 한장 한번 내가 줘야겠어요. 반장 임명장이라 학습부장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학습부장. 학습부장들이 왜 정리 잘하는지. 그래, 임명장 줄게요. 학습부장. 좋아요. 그럼 우리 꿀벌님은 꿀벌
하면 봉사부장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겠습니다. 아, 근데 봉사부장은, 자, 이거 재밌다, 갑자기. 교실됐네. 좋네. 몇 학년 몇 반 해야 돼요? 나 40대. 40대, 어, 제가 제일 막내예요. 우리 40대, 50대 손 들어요? 네. 언니도 들어야죠. 50대. 50대. 아니, 이렇게 까먹으면 안 돼요. 어, 네, 안 좋아요. 너무 양심적이라서. 아, 그래요. 우리 진짜 교실이 된 것 같아요. 좋다. 저희 지난주에 또 교도소 봉사 저희가 하는 날이었는데 우리 김정주 선생님께서 무려 400명에게 쪼꼬 파이를 네. 서 서울 와서 서울에서 경기도 여주로. 네. 그런데 늘 제가 간식 준비하는데 미리 얘기하셨어요. 저도 가고 싶고 간식 준비하고 싶다고. 아, 그래서 이제 예, 네, 그날 또 교도소 전문 슈퍼마켓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초코파이 외에도 우리 재소자들이 좋아하는 과자들 다양하게 해서 강의 열심히 듣는 분들한테 먼저 선택권. 와, 더 맛있는 과자들이. 사실 간식 준비해 가는 사람이 인기 짱이라 우리 꿀벌님이 인기 짱이었는데. 우리 꿀벌님은 진짜 힘들 때 나는 이렇게 극복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노하우 한번 전수해 주세요. 네. 어, 이제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젊었을 때 꼭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토바이 타고 우유계단을 4년이나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어린 딸을 어디다 둘 데가 없어서 어떤 때는 이 오토바이 앞에 태우고 다니면서 우유계단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서울 우유. 서울 우유 아줌마. 서울 우유 아줌마 중에 제일 예쁜 아줌마. 아, 진짜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눈이 많이 온 날 미끄럽고 위험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새벽길을 살살 달리는데 하늘에 달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지금도 그때를 못 잊는데 너무나 그때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났던 게 아, 이 새벽에 우리 엄마가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겠구나. 교회에 나가서 이 참 어려운 딸을 막내 딸을 위해서 우리 엄마가 기도를 하고 계시겠지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엄청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 때가 꽤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 분들,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아,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희 딸이 제가 우유 수금 하다가 한번 어린이집에 조금 이제 늦게 갔었어요. 예전에는 우유 수금 직접 다녀야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돈 달라고 못 하잖아요. 저녁에 한번 오후에 더 노는데 조금 늦게 끝났어요. 원장 네. 많이 봐줬습니다. 저는 아 여기는 어린이집 원장님도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 돈을 또 준비해 놨다가 딱 주면 좋은데 아우 오늘 현금 없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이런 사람 많죠. 그죠. 아우 속상해. 네. 그래서 이제 좀 수금이 늦게 끝나서 어린이집에 우리 딸 데려 좀 늦게 갔더니 이제 선생님들이 퇴근하면서 이제 쓰레기를 태웠던가 봐요. 이제 그 옆에서 아이가 놀다가 불똥이 튀면서 옷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어머나. 그래서 굉장히 이제 큰 화상을 입고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막 무너질 것 같은데 그 뜨겁다고 막 울부짖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안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제가 그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서 그 진짜 뭐 거의 몰핀을 왔는데 이제 아이가 지쳐서 이제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다가 잠들었는데 자는데 불이 없는데도 계속 정말 달걀만 시각에 물집이 막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그때 그 고통스러웠던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 병실을 다음날 딱 올라갔는데요. 우리 딸은 5살 때였는데 9살짜리 여자아이가 더 심한 화상을 입어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서도 제 마음에 위안이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때 깨닫게 그래서 내가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는 그런 좀 눈이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 살았고요. 그 어린 딸은 내년 봄에 결혼합니다. 아니 여기도 따님이 몇 번 오셨어요. 그런데 진짜 키도 크고 미스 코리아 같이 예뻐요. 너무 밝게 잘 컸더라고요. 세상에. 아니 근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좀 봐주지. 애가 불가에 있는데 너무 속상하다. 아 진짜 지금은 완전히 다 나았어요. 이제 그 흉터는 그대로 있죠. 있어, 그 뒤로 수술도 한 두 번 하고 했는데 이제 그래도 마음은 엄청 뭐 전혀 흉터 없는 것 같아요. 잘 컸습니다.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엄마 밑에서 엄마 덕분인 것 같아요. 또 새벽달을 보고 우유 배달하는 엄마 오토바이 앞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엄마 보고 컸는데 어떻게 잘 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이거 보면서 딸아 사랑한다 한번 해주세요. 우리 딸 사랑해. 공지이기도 해요. 사실 진짜 어려운 시절 살아낼 때 같이 커준 동지. 사실 지금 김정주 선생님은 굉장한 사업가로 성공한 사업가세요. 근데 그 시작이 서울 우유 아줌마였다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이 돼요. 근데 사실 내가 가난하다가 부자가 돼도 더 인색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늘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 누굴 도와줘야 될까? 고민하는 게 다 가난이라는 스펙에서 온 거네요. 그럼 봉사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아, 재밌다. 아, 정말. 이 언니는 오락부장 해야 될 것 같아요. 언니 오락부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매스컴을 타면 잘 못해요. 잘하고 있는 건가? 언니는 그냥 목소리 자체가 그냥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열심히 일한 다음에 정말 이제 인생을 즐기고 노는 걸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예. 더 재밌게 놀기 위해서 이제는 아르바이트도 하실 거라고요. 네. 와우, 뭐 하시죠? 하기 위해서. 어르신 불보는. 제가. 좋아요. 집 방문해서. 네. 한 3시간 정도. 네. 아, 요양보호사. 그렇죠. 세상에. 어머, 소개하고 싶다. 유쾌하고 즐거운 네. 분이. 요양보호사로 오면 빠지신 거예요? 어머. 저희 예전에 할 때도 저기 네. 1등이었어요. 우와. 인기순위. 지역이 어디세요? 사시는 곳이? 안산다. 여러분 안산에 계시는 분 중에 요양보호사 예 필요하신 분은 1번 신청해 주세요. 이런 분을 만나는 건 진짜 저 반월동이에요. 어머. 선생님 건강하셔야 돼요. 다음에 저 아프면 아프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밝은 우리 오락부장님도 아프고 힘들고 이런 때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교수님. 제가 이번 진짜 22년 12월 달 이렇게 저기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60이 넘으면서 하지 말아야겠다. 좋은 거는 세상이 아름답고 즐겁다는 거. 그러니까 나이 들은 거를 저기 뭐야 슬퍼거나 노예스가 안 돼요. 빨리 60살 네. 되고 싶다. 네. 60이 지나면 좀 더 자유로워지고 모든 게 더 행복해요. 그리고 건강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박상미 라디오처럼 좋은 유튜브를 보면서 기도 살리고 우리 교수님한테 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재밌게 살고 있는 거 같아요. 저도 진짜 우리 큰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제 롤모델이세요. 예. 네. 아우 세상에. 우리 언니 남자친구도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그래요. 몇 살 연하예요. 세상에. 다들 본 좀 받으세요. 아 너무 멋져요. 진짜. 큰언니가 더 즐겁고 행복하고 에너지 넘치게 지내면서 저 이번 주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캠핑장 가 있어요. 뭐 이런 댓글들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 저 언니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놀고 즐기고 일하고 놀고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데 나도 밖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다음에 놀러가요. 그렇죠. 네, 네. 우리 다음에 같이 한번 가면서 원하는 구독자들 어디로 오시라. 너무 좋죠. 멋지다. 이렇게 한번 해요. 네. 그럼 우리 왜 이번 설날 어디 갈 곳 없고 가족 없고 크리스마스 때 하면 안 될까요? 크리스마스 때 하자고? 아, 그러네. 아이씨 하자. 크리스마스. 예. 당일은 또 교회 가는 분들 계실 거고 23일 또는 24일. 23일이 할까요? 네네네. 어? 23일. 네? 금요일. 언니 남자친구하고 합의 좀 봐요. 약속이 있는 거야. 아, 진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 스케줄을 보내야 돼. 스케줄. 그럼 여러분, 우리 또 토요일은 교통 때문에 다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해요. 23일 금요일 날 외로운 사람 여기 다 와서 우리 같이 놀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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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공지하겠습니다. 반장님, 우리 오는 거 오락 부장님 여기서 모여야 돼요. 오락 부장 됐으니까 방법 없어. 네. 납친도 좋아요. 자, 우리 레몬트리님. 어? 진짜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요? 손재주가. 아, 이뻐요. 아, 처음에 저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전에 5월 첫 모임 때 제가 왔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감동을 많이 받고 갔는데 그때 이제 뭐 공기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때 그게 이제 생각이 나서 교수님한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했어요. 정말 많이 생각하고 하다가 마음을 드리는 건 저거밖에 없을 것 같아서 없는 재주지만 그냥 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잘했어요. 잘해줘서 저도 너무 기뻐요. 아니, 우리가 정말 살면서 누굴 좋아하고 막 팬심을 가지고 해도 이런 거 어릴 때도 잘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정말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가 많으실 거예요. 선생님은 살면서 힘든 시절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선생님의 노하우. 저는요, 사실 제가 보육교사를 했는데 정년까지 같이 하자고 처음에 하셨어요, 원장님께서. 근데 이제 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정이 폐원을 하게 돼서 갑자기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상실감이 많았는데 그때 가만히 집에만 있고만 싶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나가고 싶지 않고 했는데 교수님 방송 계속 보고 책 보면서 그때 한 게 뭐냐면 거울 보면서 잘했어. 괜찮아. 신발은 지금 먹고 자전거 가지고요. 그 시내가를 계속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달렸어요. 잘했네. 두 분 안 만났어요. 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걷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자잘한 풀이 봄부터 그 생명력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저랑 만났잖아요. 네. 소울메이트예요. 마음으로 만났어요. 아, 여기서 만난 거예요. 박상미 라디오에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실천하면서 이제 댓글을 달면은 현희님이 또 그거 보면서 너무 좋아요. 막 그러고 이제 정숙 언니하고도 댓글 달면서 여기서 이렇게 교류하면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매일마다 이제 다니고 이러면서 제가 하루하루 살아났어요. 축하합니다. 세상에 이제 제가 없어도 언니 동생 소울메이트 막 다 됐네요. 이거 진짜 교수님은 저의 북극성이에요. 저의 영향을 알려주시고 저를 행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뭐 100만 유튜버 부럽지가 않습니다. 100만 유튜버도 진짜 이런 동지가 아유 없을걸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같이 방송하고 얼굴 보고 그럼 이제 우리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 힘든 분들, 혼자 계신 분들, 여기서 외로워요, 친구가 없어요, 가족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분들 우리가 좀 더 많이 안아주고 우리가 더 잘 챙겨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네. 좋아요. 우리 레몬트리님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꾸미고, 네, 이거 무슨 부장이 했죠? 미아 부장. 미아 부장. 오, 고맙습니다. 아, 달라. 진짜 신기하다. 세상에.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우리 다 구성이 됐어요. 자, 여러분. 자, 보면서, 어머, 저기에, 무슨 부장 빠졌네? 총무 빠졌어? 부반장 빠졌네? 이런 분들, 공석으로 비워놓고 우리가 기다릴게요. 네. 네. 아직 부반장 남았고, 총무 남았어요. 네. 부장 중에 빠진 거 없나? 체육부장 빠졌어요. 네. 중요한데. 앞으로, 예, 이 공석을, 예, 여러분들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홍보부장도 빠졌습니다. 학교 다닐 때 홍보부장도 있었어요? 네. 아, 진짜? 몰라요. 없어요! 학교 다니셨어요? 캐나다는 있나 보지. 한국은 없거든. 저희는 필요해요. 박상미 라디오 알려주세요. 학교 다닐 때 양호부장 있지 않았나요? 있었어요. 교실에 양호부장이 있었죠. 네, 있었죠. 어머, 우리 지금 아로마 테라피 서명진 쌤 와있죠.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손만은 들고 가세요. 빨리 오세요. 양호부장. 선생님, 앞으로도 우리한테, 앞으로도 우리한테 건강에 좋은 메시지 많이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양호부장 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구독자 가족 다섯 분이 놀러 오셔서 우리 함께 방송했습니다. 여러분도 놀러 오세요. 우리 또 만나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남긴 채팅 저희가 열심히 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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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금방 만나요. 네.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걸 최고였어. 우리 교수님 최고 너무 이뻐요. 언니 너무 이뻐요.